네, 안녕하십니까. 자, 알아두면 전기사 실공부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유익한 지식. 자, 오늘 할 내용의 주제는 전력 퓨즈란 게 있어요. 자, 전력 퓨즈, PF, 파워 퓨즈라고 부르죠. 파워 퓨즈를 갖다 우리말로 해석한 게 전력 퓨즈예요. 자, 근데 어느 정도 현장에서 실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전력 퓨즈를 본 적이 있지만은 만약에 나는 학생이다. 그러면 학교에서 이런 전력 퓨즈를 갖다 볼 기회가 굉장히 적을 거예요. 자, 전력 퓨즈는요, 외형상 이렇게 생겼어요. 자, 전력 퓨즈가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전력 퓨즈 갖다 어디선가 이렇게 붙여놔야죠? 그럼 여기에 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금속 철판을 갖다 이렇게 놓고, 여기서 볼트 조임해서, 뭐, 우리가 여기다 붙이는 거죠. 근데 여기는 전기가 통하잖아요. 그러면 전기 통하면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요 사이를 갖다 약간 껴넣죠. 얘가 뭐냐면 애자로서 절연체예요, 절연체. 전기가 흐르지 않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실제로 퓨즈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전력 퓨즈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여기 베이스 금속판이나 중간에 전연역하는 애자는 그렇게 중요한 요소까지는 안 되고 전력 퓨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예요. 아직 요통 안에 가려서 안에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안 보이죠? 사실 이게 전력 퓨즈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전력 퓨즈는, 역할이 뭐냐? 전력 퓨즈가 하는 게 뭐냐? 역할이, 기능, 역할은. 자, 전력 퓨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요 부분인데, 지금 요 절연통 안에 있기 때문에 잘안 보이죠? 요 안에 그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전연통 안에, 여기 안에 퓨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퓨즈는 어떤, 특성을 갖냐면, 전류가 흘러요. 그럼 우리가 전류가 흐르면 거기서 뭐가 생기겠어요? 우리가 줄열이라는 게 생기죠. 우리가 줄열은 보통 I제곱 RT 해서 어떤 열이 생기거든요. 자, 근데 평상시 때요 I라는 게 부하 전류, 정격 전류예요. 얘가 N이 노멀 약자여서 정격 전류란 뜻이거든요. 자, 그럼 평상시 때 사고가 아닌, 그죠? 우리가 부하 전류 또는 정격 전류 흐를 때는 여기서 열이 적게 생기겠죠. 당연히 이런 정상적인 부하 전류는 차단하면 안 되잖아요. 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하 전류는 안전하게 통전시키고, 안전하게 흘려주고, 만약에, 어느 곳에서 사고 발생했다. 그럼 사고 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럼 사고 전류가 다른 부하에 흐르면 문제가 되겠죠? 뭐, 부하라든가, 어떤 전기 기기들이 다 파손될 거야, 아마. 그때는 여기서 이 고장 전류는 굉장히 큰 줄로 그러니까 열이 많이 생긴단 말이야, 줄열이. 그럼 얘가 퓨즈가 딱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퓨즈란 것은 내가 어느 전류 이상 돼서 주울열이 발생하면 그 한도 이상 되면 이 퓨즈 링크가 끊어지면서 퓨즈가 끊어지면서 전류로다가 흐르는 것 갖다 막겠다 이거죠. 그게 전력 퓨즈예요. 우리가 이렇게 퓨즈가 끊어지는 것 갖다 뭐라고 그러냐? 이거 갖다 우리가 녹아서 끊어진다 해서 용단이라는 거예요. 용단. 그러니까 용단이란 뜻이 주울열 때문에 퓨즈가 녹으면서 단 끊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용단이라는 용어도 좀 알아주시고 한자니까. 자, 그러면 이 전력 퓨즈에 문제에서 가끔씩 이런 것도 자주 나오거든요. 전력 퓨즈의 장점은 뭐고 단점 뭐냐? 자, 장점 5가지, 단점 5가지 좀 알아두세요. 자, 이 전력 퓨즈의 장점은 현저한 굉장히 뚜렷한 한류 특성을 갖는다. 한류란 게 뭐예요? 한류라는 게 류, 전류. 그죠? 전류를 한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한류란 건 뭐냐면, 전류를 빨리 용단돼서 끊어버려서 전류를 갖다가 못 흐르게 하겠다는 뜻이죠. 한류. 전류를 제한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류란 것은, 퓨즈가 끊어지면서 전류의 흐름을 막는다. 그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따라서 뚜렷한, 현저한 한류 특성을 갖는다. 그 다음에 퓨즈가 딱 녹으면 바로 차단되니까 굉장히 시간이 빨라요. 고속도 차단을 할수 있다. 그 다음에 퓨즈 보면 알겠지만 일반적인 차단기보다 크기가 좀 작거든요. 퓨즈 한, 실제 크기가 한 요만할 거예요. 그러니까 차단기는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요 퓨즈는 차단기보다 굉장히 작다라는 얘기죠. 소형. 그러면서도 차단기 못지않게 큰 차단 용량을 갖고 있더라 이거죠. 차단 능력이 좋다. 그 다음에 차단할 때 퓨즈가 딱 끊어지면서 그냥 차단돼 버리니까 소리도 안 나. 아무런 소리도 안 나요. 차단기는 차단할 때 덜커덕하고 차단, 소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자, 그 다음에 무방출. 여기서 가스 같은 것들이 방출하지 않는다.
차등기 같은 경우는 공기 차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압축가스가 공기 같은 것들이 막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가스 같은 것들이 방출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얘는 소형이고, 그 작다 보니까 또 무게도 가볍겠죠. 소형이면서 무게도 가벼우면서 경량으로서 당연히 작고 가벼우니까 우리가 제작할 때 가격이 싸겠죠. 자, 근데 거기에 비해서 단점도 있어요. 얘는 아까 퓨즈 동작이 뭐였어요? 평상시에는 그 퓨즈가 끊어지지 않았다가 사고절로 흐르면, 고장절로 흐르면 이 퓨즈가 끊어지잖아요. 한번 끊어지면 다시 못 쓰는 거죠. 교체해줘야죠. 그래서 재투입이 불가능하다. 만약에 퓨즈가 동작해서 여기 있는 퓨즈가 끊어지게 되면 얘 떼어내고 다른 퓨즈 갖다 여기다 교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딱 교체하게끔 돼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차단 시 과절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퓨즈가 딱 끊어질 때그 끊어지는 순간에 어떤 아크 방전이 생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전압이 확 튄다 이거죠. 차단 시 과절 발생한다. 그 다음에 과전류에 의해서 용단. 순간적인 어떤 돌입전류. 그러니까 순간적인 과전류는 이게 사고가 아니거든요. 그때도 잘못하면 퓨즈가 녹아서 끊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용단. 그래서 어느 한 상이 결상, 한 상이 회로에서 분리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 용단 시. 그러니까 용단됐다는 건 사고제를 흘려서 퓨즈가 끊어진 거잖아요. 근데 퓨즈가 공교롭게도 얘가 끊어진다, 완벽히 끊어진 게 아니고 이게 살짝 끊어진 거야. 그럼 여기서 전류가 또 흐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용단됐는데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차단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생기더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차단기처럼 동작 특성 같은 것들을 마음대로 조정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왜? 퓨즈가 끊어져서, 녹아서 끊어져서 이제 차단되는 원리니까 차단기처럼 동작 시간이라든가 동작 전류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다. 그죠? 자유롭게 조정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 문제 풀어볼까요? 2018년도에 1회 전기기사 실기 3번 문제 나왔던 거. 아주 간단하게 문제 냈어요. 전력 퓨즈의 역할을 갖다 써보시오. 그죠? 자, 그러면 전력 퓨즈. 앞에 했던 내용 중에서 전력 퓨즈란 것은 요 퓨즈 안에 있는 요 퓨즈가, 그죠? 평상시 때 전격적으로 흐를 때는, 부하를 흐를 때는 녹아 끊이지 않았다가, 용단되지 않아서 정상을 통절했다가, 만약에 일시적인 고장절로 흐르면 반드시 끊어져서 빨리 이 고장줄 갖다 끊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퓨즈 역할은 요 기능과 요 기능이 있어야죠. 따라서 우리가 정답을 적으면 평상시 때는 부하 전류는 안전하게 통전시키고, 통전이라는 게 전기를 통과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전류나 상당히 큰 단락 전류는 빨리 차단해서 기기를 갖다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차단기의 역할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때는 퓨즈가 녹아 끊어지지 않고 고장줄을 흐를 때는 퓨즈가 빨리 동작해서 녹아서 용단돼서 기기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퓨즈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쉽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퓨즈, 전력 퓨즈의 역할 두 가지 이렇게 딱 정리해서 준비해 두시면 실기 시험 볼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